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 나갈 탄탄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빨간불로 시작했던 시장,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장 어떻게 상승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상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 있을까요? 네. 0.1%라도 상승으로 끝나면 상승으로 끝나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투자 심리, 글쎄. 오늘도 네. 물음표로 끝나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 좋은데 현재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체감 물가에 대한 상승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핵심 소비 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양상을 좀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낮게 잡히는 구간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음식료 가격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체감적인 물가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어제 분식집 가서 돈가스 하나 먹었는데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실 그만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조금 위축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일부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도주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강한 종목군들은 존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강한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디지털 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모처럼 만의 강한 상세를 동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행과 삼성전자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을 다시 한 번 더 제휴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된 기업으로 한국전자금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부분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본다면 KCS라든지 한네트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가 뭔가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반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쌓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 자체는 단발적인 테마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좋은 흐름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까 주도주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가 어느 정도의 주도주 역할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100점 만점으로 상당한 상세를 이루어냈었다면 지금 현재 자동차 주들은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80점, 90점 이상에 대한 랠리를 펼쳐내므로써 단기간에 적게는 30%, 많게는 300%까지도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구간들이고, 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뭐 덕양산업 같은 기업도 단기간에 뭐 100% 이상에 대한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5일까지가 실적 발표에 대한 예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예상대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마진 폭이 크게 개선되는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이 베네핏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현유아라든지 또는 이제 아진산업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SL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헤드라이트, 이제 전조등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현대가 인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공장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강세는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YG엔터 이어서 오늘은 다른 엔터 주까지 훈풍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원픽이었던 YG엔터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전히 저평가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PR 밴드로 따진다면 약 10배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인데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것은 최소 10만 원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YG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 내에서 빅4라고 볼 수 있는 JYP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하게 상승 랠리를 동반하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런 K-POP 그중에서도 엔터 관련된 기업들은 한 가지 기업에 대한 수혜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4월달, 5월달, 6월달 집중됨으로써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상당 부분 높게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엔터주들의 흐름 자체는 빅4가 간다고 해서 이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군소업체들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뭐 판타지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바닷권역에서 RBW 같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엔터주, K-POP 관련주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군소 업체들도 조금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도 4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저희 4월 이맘때쯤 원픽이었는데요.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감으로써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전력 설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에 대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 또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일진전기나 또는 이제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오늘 또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또 동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설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력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전력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여름이 다가올수록 좀 더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원픽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템벌거 트렌드는 음식료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것은 곡물 가격 대비 음식료 가격은 후행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과거 2010년도에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가뭄이 이루어지면서 기상이변을 초래했었는데 그때 음식료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음식료 가격이 올랐던 것은 그 이후로 9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음식료 가격이 점차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통화량이 완화되었고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는 빠지고 있지만 음식료 가격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적은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고 우리가 이제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큰 변화는 없지만 대신에 꾸준하게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K-컨텐츠가 현재 확대가 되면서 K-POP이라든지 또는 K-컬처에 대한 확대성 자체가 바로 K-푸드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적이 내로 우리가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우리가 이제 만두로 유명하죠. 그런 업체들도 LL에이커스에 후원할 정도로 기업에 대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K-푸드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까지 캐시카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부 성장성을 기민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음식료 관련해서 분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기업들로 음식료,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밀키트 관련주와도 또 엮입니다. 1인 가구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외식에 대한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밀키트 관련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간편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영향을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음식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빙그레 뭐 우리가 대상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 우리가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성을 기록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오늘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농심이었습니다. 농심의 신라면이 전 세계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인기를 끌면서 지금 매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대상이라는 기업은 이제 청정원 브랜드로 또 유명한 기업이고 우리가 CJ제일제당은 또 비비고로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제품류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뒀었다면 최근에는 간편식이나 밀키트 쪽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의 매출 확대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산물 관련주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방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도 이런 수산물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 특히 CJ시푸드라든지 또는 사조시푸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빠짐없이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간식류, 빵이라든지 제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크라운 혜태홀딩스나 또는 SPC삼립 우리가 이제 파리 바게트로 유명한 기업이 또 SPC삼립, 또 베스킨 라빈스도 SPC삼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태제과식품이라는 크라운제과,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커피 앤하우스라는 부분, 메가커피를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텐베거 트렌드 음식료 관련주 중에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과자. 과자. 네. 크라운 제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됐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 포장이다. 아니다, 뻥튀기 포장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면서 많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그에 따른 마진폭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이제 과자류의 대부분의 원재료가 바로 밀, 소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올해 이제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거래처가 다각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쪽은 우리가 과점이 형성돼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업체들이 진입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부터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그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크라운 제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